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 소리. 은정이의 휴대전화가 힘차게 울린다. 걸걸한 목소리로 투정을 부리는 건 이남매의 장녀 은정이. 은정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오늘은 은정이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건만 평소보다 늦잠을 자버렸다. 깨우지 않은 엄마가 야속하지만 할 수 없이 앞머리만 잽싸게 감는 은정이. 능숙한 손길로 서클렌즈를 끼는데 한두 번 껴본 솜씨가 아니다. 서클렌즈 없이는 절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은정이만의 철칙. 아직 붓기도 덜 빠졌건만 능숙하게 풀을 바르는 은정이. 순식간에 깊고 그윽한 쌍꺼풀이 완성됐다. 이렇게 와야죠. 바쁘다며 투정을 부릴 땐 언제고 꼼꼼하게 화장을 시작하는데, 외출 준비를 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한 모습이다. 아침마다 매일 이렇게 화장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원래는 외출 준비에만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 그동안 은정이의 실력도 많이 발전한 모양. 치마! 은정이 그렇게 바빠요? 아 잠깐만, 지금 말 걸지 마세요. 지금 안 나가면 지각이에요. 엄마! 내 돈! 치를 한다. 네가 돈 뺏긴 안 나. 아 사야 된다. 뭐를? 아 이따 말하면 안 와. 네 이리가 나갈 기가. 어? 어 나 하나 신어. 깨워줘 커피 스타기. 커피 스타기? 오늘 날씨 춥다. 끊고 싶고 나가라. 빨리 가 오빠. 아 끊고 얘기했다. 좀 사삼으로 댕기라. 밑에 집에서 올라오겠네 진짜로. 늦둥이 막내 한 소리가 깨던 말던 은정이는 학교 갈 준비에 정신이 없다. 아씨 고등학교인데. 엄마! 엄마 매니큐어 어딨어? 매니큐어는 안 하고. 매니큐어 어딨어? 네 책상 위에 안 있나? 옷도 입다 말고 매니큐어라니 도대체 무얼 하려는 걸까? 갔으나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시집이나 갈라가 뭔데. 목도리하고 장갑하고 끼고 가라. 아 뭔데? 요즘 누가 이런 걸 끼는데. 오늘 많이 춥단다. 끼고 가라. 이때 은정이의 레이더에 들어온 무언가. 엄마 나 간디. 한솔아 엄마 간다. 아 깨겠다. 저 결국은 저 아껴오고 간다. 저 갔으나 저거. 아이고. 혹시라도 들킬까 잽싸게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는 은정이. 만 원 엄마가 후라가 했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어디 쓸 거예요? 아, 오늘 오빠랑 토트라서 편지 써주려고요. 남자친구 생각만 해도 좋은 건지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다. 오빠가 운동 안 하죠? 빨리 주무세요. 저 지각하면 책임질 거예요. 아 빨리 주무세요. 선배들 대학교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가지고 지키고 인생 조금 나요. 학교생활 망해요. 은정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한 학년 위 선배들이다. 아 개 쫄렸네. 야 박수. 어느덧 도착한 학교. 은정이는 반에서 목소리가 가장 우렁찬 학생이다. 멀쩡히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달라니 강도가 따로 없다. 엄마!
가서 꼭 줄게. 알겠지? 이번엔 또 무슨 꽁꽁이일까? 보면 알아요. 가만 지켜보니 맙소사, 순식간에 또 다른 은정이가 탄생했다. 진짜 저 같죠? 누워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은정이. 환장, 애 지금 흥미통 때문에 보건실 갈 거거든. 우리 쌤이 어딘가 물어보면 말 좀 잘해줘. 알겠지? 고마워, 사랑해. 이번엔 또 어디를 그리 급하게 가는 건지. 수업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들어도 몰라요. 저 가라 프리팅을 알아요? 네. 저 그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If you wanna pretty, I'm wanna pretty. I'm the 나는 마음에 나의 나의 나나 yeah yeah. 학교 밖에 나온 게 그렇게도 좋을까? 은정이의 1교시가 한껏 여유로워졌다. 이내 도착한 곳은 문방구. 강아지 제집 찾아가듯 익숙하게 문방구를 휘젓는 은정이. 물건을 고르는데도 거침이 없다. 내 친구 편지 써주는 거예요? 네. 문구점을 나오자마자 다시 학교로 달려가는 은정이. 아, 지금 들어갈 순서 아니에요. 빨리 오세요. 아, 중학생 뭐 느리면 어떡해요.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수업은 안 들어도 체력은 좋을 나이. 종이장처럼 끌려가는 카메라맨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오자마자 잠만 잘 거면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왔는지. 15살 은정이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친구들이 쳐다보던 말던 꿈나라를 탐험 중인 은정. 오늘은 여기까지. 점심 맛있게 먹고 오해 조심 말 그래. 알겠나?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쌩쌩해진 은정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걸 보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아, 오늘 수강날이거든요. 수강날이요? 그것도 모르세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이에요. 오늘 메대발 나와요. 메대발? 와, 메대발이 모르세요. 오늘 18일 메대발 나오는 날. 흰 쌀밥, 쇠고기 비엽국, 매운 돼지갈비찜, 연근조림, 시금치, 고사리고추. 아니 왜 이렇게 나물이 많은 거예요? 매운 돼지갈비찜은 은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급식 메뉴. 일주일 전부터 오늘을 기다려왔다는데. 야무지게 싹싹 비벼 크게 한 입. 복스럽게도 먹는다. 친구들과 가식 없이 노는 모습이 영락 없는 중학생. 한 땀 한 땀 은정이가 심혈을 기울여 쓴 편지. 오늘로 사귄 지 22일째가 되는 남자친구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셈이다. 덩달아 함께 분주해진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저거 뭐 해봤어요? 진정이 춤추라서 모임이. 은정이가 춤이에요? 네. 은정이 남자친구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근데 편지를 써요? 아니, 은정이도 써봐서. 춤만한테 왜 그러세요? 야, 니가 한마디 해라. 야, 너 이름 뭐야? 나 진짜 원래 알았거든. 진짜 원래 알았거든. 맞다 맞다 해주. 내 베프 해주. 해주 아니야, 해주라. 아, 해주. 해주야 미안. 괜찮지? 엄마님 당황하잖아요. 해주라고 써주세요. 여기 편집 써주세요.
우리 투투거든요. 얼떨결에 이름도 모르는 남자친구의 투투를 축하해주게 되었다. 야, 니가 써라 이거. 빨리 온나. 신협이 오빠야, 신협이. 야, 김미! 나 오빠랑 투투인데 편지 좀 써줘. 아, 뭐야? 나만 그러지 마. 어쩌면 절잘했어. 야, 저 예쁘게 써서 쟤 못 봐줄 거라고. 아니야. 저렇게도 좋을까? 남자친구 얘기만 나왔다 하면 입이 귀에 걸리는 은정이. 아무도 없는 교실에 홀로 덩그러니 남은 은정이. 써도 써도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았나 보다. 오빠 어때요? 엄마 좋아하겠다. 네, 완전 좋아요. 이거 진짜 열심히 썼거든요. 어때요? 편지 잘 나오게 찍어주셔야 돼요. 전화 왔는데? 어? 누구예요? 바로 받으면 쉬워 보이잖아요. 오빠야! 네? 네, 이제 갈라고. 오빠야 어딘데? 황제, 내두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황제가 뭐예요? 황제가 뭐예요? 황제 노래방이에요. 이거 빨리 드세요. 구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분주해진 은정이 드디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다. 남자친구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마지막까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은정이다. 아, 오빠야, 어디 갔었는데? 맨날 늦게 걸지. 오빠 자기 연습을 하는 거지. 오늘은 두 사람의 첫 기념일. 늘 찰떡처럼 붙어다녀 서로의 학교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 인사 커플이다. 저렇게도 좋을까? 있잖아, 소방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당연히 우리 마누라지. 나도 소방이 제일 좋아. 사랑이라는 게 별거 있나? 정성 담은 편지와 마음 담긴 노래 한 곡. 그거면 충분하다. 엄마, 내 괴물 생겼어. 내가 이제 내 약.